아까처럼 그 신문지 위에 있어. 너 아까 저기 개냥이. 강아지 같은 고양이가 개냥이잖아. 근데 고양이 같은 강아지는 뭐지? 내려와. 너 아까 저기 신문지 위에 올라가서 식빵 틀어. 개냥이, 고양이. 식빵 구우라고. 근데 재롱이 식빵 잘 구운다는데. 근데 예전에 재롱이 사진 맨 처음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저 녀석 식빵 참잘 구우네라고 했을 때 욕하는 줄 알았지. 완전 욕인 줄 알아서 무슨 저건 식빵한 욕을 하냐? 제가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진짜 깜짝 놀랐는데. 깜짝? 고양이를 안 키워서 식빵 굽는다는 거에 개념이 없어. 얘 봐. 깜짝? 꿈인 줄 아나 봐. 쌍기역. 깜짝? 아니 그거 내가 깜짝이 왜 껌쥬? 왜 껌쥬 깜 이러네. 봐. 껌쥬 깜? 언니 이제 껌 줘야 돼. 언니가 시작했어. 그럼 신문지 위에 식빵 모아봐. 그러면은 껌 줄게. 알았지? 뭐지 알았지? 신문지 위에 식빵을 구워. 이러는 거야. 여기 신문지 여기 자 구워. 어이없지. 여기 들어와. 여기 자 여기 빨리 가 빨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제 껌줄에. 고양이 됐어. 자, 여기 앉아. 업체. 고양이인데 업체. 꼬리를 흔들어. 먹어. 안정적이게 빨리 내려줘. 오케이. 자, 재동이 저기서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치? 마치 그런 거지. 라면 먹을 때좀 편안한 걸